5월은 각종 기념일들 참 많죠. 특히 오늘은 경기 여성의 날입니다. 경기도 여성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최지영 기자입니다. 경기도와 각 시군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깃발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.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경기 여성의 날 기념식 현장.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는 어떤 대통령도 어떤 경제인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여성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도내 여성들의 화합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해 마련한 경기도만의 특화된 행사입니다. 기념식에는 여성 발전의 공로가 큰 리더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경기 여성 기획경진대회 입상자에게 도지사 상장이 수여됐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. 오늘보다는 내일,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. 수상자 중엔 결혼 이주 여성들도 눈에 띕니다. 연희 여성들과 다름없이 자신의 장기를 뽐내며 솜씨를 자랑했습니다. 앞으로 이주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나와서 저 한국 사회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외에도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특강과 바자회 등이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. 세상을 향해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 경기 여성. 이들의 아름다운 행보가 경기도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